급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. 사시급초라고도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네, 번역문입니다. 청아수 두 병과 누룩 5홉을 먼저 항아리에 담는다. 이렇게 있어서 7일이 지나 열어보아 맑게 되었으면 맛이 좋다. 항아리나 쓰는 그릇은 날 물이 닿지 않도록 한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. 1. 청아수 두 병과 누룩 5홉을 다섯 홉을 항아리 담는다. 2.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밥을 짓는다. 3. 김이 나기 전에 항아리에 담아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봉한다. 7일 후 쓴다. 방법 두 번째는요. 1. 백미밥을 지어 김이 나가기 전에 항아리에 넣고 단단히 봉한다. 2. 항아리를 두껍게 싸서 온돌에 보관한다. 3. 7일 후 누룩을 밤톨만한 크기로 부숴 골고루 박아두고 미지근한 물을 떠다 붓는다. 팁인데요. 초밥이 촉촉해질 정도로 적신다. 7일 후 열어보아 맑게 되면 쓴다. 항아리나 쓰는 그릇은 날물이 닿지 않도록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